한겸이 생일이 오기 전까지. 오케이. 네. 생일도 즐겁게 보내고, 그 얘기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아, 어제 양꼬치 먹었잖아요. 아,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아, 조금 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맛집인데. 너무 맛있게 먹었고, 제가 어제 냉면도 먹었거든요. 맞아요. 냉면이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더 시켜 먹었어요. 아, 진짜 배 터지는 줄 알았다.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일랜드 너무 좋아. 꿔바로우는 어땠어? 꿔바로우는 꿔바로우는 그냥 제가 다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앞에 있어가지고 혼자 계속 먹었거든요. 아, 그래도 제안 형이 맛있게 잘 먹어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예찬이 결제할 때손 떨렸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엄청 떨던데요? 아니에요. 제가 애초에 딱, 그집 들어갈 때부터 매니저님까지 이렇게 다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피아노 연습 겸, 트랙, 비트 쓰는 것도 연습할 겸, 저는 베이스 연습할 겸, 이렇게 막 놀면서 써봤는데, 뭐 짧게 진짜 짧지만 뭐 10초죠? 이게 잘 들리는데 너무 소리가 컸던 것 같은데요? 베이스가 너무 크다. 좀 줄여볼게요. 다시. 소리가 커요, 소리가. 재한 형이 친 베이스가 있죠. 아, 이게 조금 섞여 있긴 해요. 제가 다칠 수 없어가지고. 이게 저그 중간에 어려운 걸 연습하다가 안 돼가지고 아, 그래도 이렇게 또 뭔가 오랜만에 베이스 치니까 어때요, 형? 재밌어요. 재밌어서 저는 이제 계속 베이스 연습을 하면서 저는 그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목표죠?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이제 하는 게네 하는 게 베이스 그 진짜 어렵잖아요, 베이스는. 라이엇 때 했잖아요. 라이엇 때는 베이스가 엄청 어렵지 않아가지고, 딱형 노래 부르는 부분도 그냥 맞아요. 둥둥둥둥. 리듬이 쉬워서 했는데,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리듬 악기니까 어려워요.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저는 기타나 피아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베이스는 못할 것 그래서 같아요. 꼭 치면서, 아, 무대를 하고 싶네. 좋습니다. 오늘 배안 고파요, 형? 네. 아, 맞다. 오늘 저 포케 먹었어요. 네, 아, 포케 먹었어요? 점심을 포케로 먹었습니다. 저는 맥도날드 가서 진짜 많이 시켜 먹었는데. 베토디 라지 세트에다가 맥인 메조가 그러고 사가지고 오면서 소프트콘을 하나 먹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식사하셨죠? 9시 11분인데 아직 안 하진 않았겠지. 식사하셨나요? 넹. 네. 안 먹었어요? 여러분, 드셔야 돼요. 삼겹살 먹었지. 와. 나도 먹고 싶다. 내일 저녁은 삼겹살로 먹어야겠다. 팝콘 먹었어요. 간장 계란밥 먹었지롱. 다들 잘 드셨네요. 아직 안 드신 분들은 꼭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라탕 맛있겠다. 마라탕 좋아하세요? 마라탕도 좋아하고 저는 탕보다는 샹궈를 더 좋아합니다. 맛있겠다. 수박 주스도 맛있군요. 제가 오늘 수박 주스 추천했거든요. 수박주스, 또 여름하면 수박주스니까. 아, 이제 참, 또할 것들이 많이 생기면 정말 좋을 텐데. 할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일 뿐. 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얼른 해야 되고, 이제 또 저희 곡들도 이제 작업해야 되고, 하니까. 전 사실 오늘 밤을 셀까 생각 중이에요. 새세요. 밤새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아니, 본인의 의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지금 뛰쳐나가서 삼겹살을 먹고 싶지만, 네, 어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 간만에 돌아온 우리에게 뭐 할까요? 우리. 저 그거 있었어요. 응? 그 쉬어가도 내 피아노 쳐달라고. 쳐주세요. 어때요? 저도 그럼 불러볼까요? 좋죠. 이게 직성에서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바꿀까요? 바꿀까요? 좋죠. 잘 들려요? 자, 좋았어. 피아노 소리 좀 줄일게. 네. 자, 한번 사운드 체크. 넘어져도 돼. 한 번쯤은 가끔.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키 원키 맞죠? 네, 원키예요. 왜 이렇게 높게 느껴지지? 네, 원키 왔습니다. 네, 아우. 이렇게. 나 그것도 할 수 있어. 뭐야? 노래 다시 가볼게요. 너의 미소를 닮아서 자꾸만 널 떨리게 하는 그런 날. 뭐지? 아, 잠시만요. 그런 날. 잊어보려 했었던 너와의 모든 추억들이 향기로 남아 잠든 너의 기억을 깨우고 있어.
있어. 난 왜 이렇게 우리 좋았던 마치 어제처럼 선명한 기억 속에 살고 있어. 처음 너를 다시 만났던 날처럼. 신나는데요? 좋네요. 네. 어? 잠깐만. 네? 왜요? 어?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아일랜드는 어떻게 시작하지? 모르겠습니다. 까먹었어요. 기타로 쳐야 될 것 같아요. 뭐 있죠? 이 방에는 튠이 안 돼 있죠? 괜찮습니다.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성스컬 오셨습니다. 박가숭 씨 오셨습니다. 스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금방 반가성 들으셨죠? 예예예. 예,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응. 그 혁이가 편집한 분이었죠. 아. 사랑한다고 이거. 네. 그만할게요. 제가 따라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거 되게 웃기던데 그 세빈이 형 내말려주는 이마 짚는 거. 아. Sometimes I said it. Sometimes 뭐지? Sometimes I said it. 이거를 Sometimes 이렇게 하지 말고 Sometimes. 아, 근데 이 이마를 팍 짚어. 짚는데 웃으면서 그 이마 짚는다 저거 한 10번 돌렸어. 아 진짜요? 아 너무 웃겨. 스코링 뭐하죠? 노래 전세계 틀고 있었는데? 네, 처음 시작 오프닝 곡으로 전세계 틀었어요. 또 전세계 멤버가 어 그렇네. 전세계 멤버는 또 작업실에 남아있는 멤버들이 또 전세계 멤버라니. 좋네요. 네. 전세계 좋아요 눌러주셨어. 어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세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알죠? 그럼요. 알죠. 네. 아일랜드 어. 녹음에서 가장 어려웠던 멤버는 누구였나요? 오, 오. 질문 되게 좋다 이거. 저는 정원이를 뽑겠습니다. 음이 그 프리코러스에 Close your eyes 이 음이 있는데 이 음이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그 VCR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정원이가 부르는 거. 근데 거기도 음이 좀 달라. 네, 다른 음을 불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Close your eyes. 정훈이는 이걸로 했고, 네. 제가 했던 거는 Close your eyes. 이거 맞아요.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오래 걸렸고.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뭐가 다른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코러스를 쌌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미 다르면 두 번 해야 돼요. 근데 뭐지? 정훈이 느낌도 괜찮고 네, 재한 형 느낌도 괜찮았어가지고 그쵸. 선택의 그거였지. 좋았어요 둘. 칭찬해요. 이거 트랙 스케치 파일이 있습니다. 들려드리고 싶었어. 좀 살짝 다른 느낌.
이게 스케치입니다. 원래 원곡보다 두 키가 높죠. 맞아, 음식이 진짜 높았어. 진짜 높긴 하다. 지금 이 키로 제가 녹음을 다 끝내고 네. 와, 다 끝났다. 아, 수고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재현이 형이 전화 와가지고 예찬아 이거 키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키 내리자. 키 내리자. 근데 예찬이 눈 보고 두 키 낼까? 어떡할까? 저 목소리 내가 뒤에서 어쩌고 있었냐면 덜덜 떨고 있었어.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근데 얘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가지고 나는 녹음을 안 했었거든. 왜냐면 그래서 난 좀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예찬이가 너무 흔쾌히 그래요 낮춰요 했는데 녹음 하지 않았어. 다시 하면 되죠. 내가 해야지 내가. 그래서 다시 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 부르기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사실 이게 진짜. 부르기가 저도 힘들다 보니까 라이브도 해야 됐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면 되죠? 다시 하면 되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때쯤부터 한겨울 형이 제 말투 계속 따라한 거예요. 아니 그게 예찬이 그 말투를 따라한 계기가 있는데 이번에 작업 아일랜드 작업을 하면서 예찬이가 이제 재한이 형이나 저나 이제 뭐 정훈이나 제니가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그러면 예찬이가 응. 진짜 좋아요. 모니터만 보면서 계속 우리가 수정하자는 대로 이렇게 고쳐주면서 응.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막 뇌리에 막 박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 같이 셋이서 코러스 작업한 날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찬이가 하면 뒤에서 하나 메아리처럼 돼요. 하고 계속 웃어. 너무 재밌어. 예찬이 아 언제까지 따라할 거야? 아 언제까지 따라할 거야? 그때쯤 좀 넋이 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 네. 많이 힘들었지. 아휴, 진짜 다들 너무 고생 많았어가지고. 아 근데 예찬이가 뭐 굳이 막 누가 제일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찬이가 고생을 좀 했어요. 그렇지. 왜냐면 계속 모니터 앞에서 녹음 받고 뭐 이렇게 라인 이렇게 또 튠 잡고 하다 보니까 제일 피곤한 작업. 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일 어린데 해야죠. 어려서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다시는 안 하려고. 다시 안 할 거예요? 아, 해야죠 또. 그쵸. 네. 뭐예요? 저 그거 하는 거 근데 좋아해요. 왜 갑자기 행설수설이야? 형님들. 아 네 예찬이 그거 생각나? 뭐야? 우리 완전 초반에 네. 작업 살짝 이제 같이 네. 하자고 했을 때 너가 나 작업 하나 도와줬었어. 네. 근데 너가 엄청 잘 만지는 거야. 그래서 너 나중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엔지니어 네. 해도 되겠다 이러면서 네. 농담도 해봤는데 그 기억나? 네. 와 공감 형성 공감 대형성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음 가실게요. 한 네. 꼰대. 네 저 꼰대요. 아니에요. 한 꼰대가 절 말하는 거예요? 한겸이를 말하는 거예요? 한 꼰대면 네. 아일랜드 우리 떼창하는 날 언제 와? 아 그러게요. 이게 논문이 참 빨리 공개되면 좋을 텐데. 아일랜드? 아 아일랜드 너무 좋죠. 아일랜드 저희가 너무 좋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때 포이기들 다 울었어. 소세지가 너무 많나 보였어. 와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 아 아까 댓글에 예찬이 눈에 초점이 없던데 VCR에. 맞아 예찬이 많이 졸려했어요. 진짜. 그게 그 비하인드가 혁이 형이 저한테 영상을 막 보내주면서 저한테 고별을 받았어요. 그게 그 예찬아 너 얼굴 이거 가능해?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또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사랑한다고 스포를 계속 했거든요. 알아? 들었어. 나 못 들었어. 아, 한겸이한테 들었지. 난. 아니 그 프로에다가 네네. 사랑해 이렇게 대신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느낌표 전해서 했는데 팬분들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그쵸. 되게 스포일 티 안 나게 잘 하셨네요. 아니 스포 요정이세요. 전 1분 요정이거든요. 1분 요정이요? 네. 그래서 지금 1분 요정 나타날 시간인가요? 아니 그, 노래 들을 때만 노래 들을 때 잠깐 봐요. 네. 다음 노래 뭐예요? 다음 노래는 안 정했는데 정해주실래요? 네. 어 노래 하나 들을까요? 여기 또 간직해줘 멤버가 있네요. 아 좋습니다. 간직해줘. 또롱 또똔 김지현 오빠는 스포 절대 안 해주던데. 저 나름 많이 하는데. 참 예. 간직해줘를 그러면은 잠깐 듣고 1분 요정과 함께 만나보시죠. 사랑이란 건 내게 너무 먼 이야기였어. 널 만나기 전 느낄 수 없고 조금 바보 같지만 사랑한다는 건 혼자만의 끌림이 아닌 우리 감상 따스하다지. You and me and I want you. 여보세요. 형아 나 일 중이라니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그 끊어봐 일단 잠깐만 나 네. 늦었어. 네. 안녕하세요 1분 요정입니다. 아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늦었어요. 저 몇 초 늦었죠? 어 1분 요정이고요. 아 누가 계속 뒤에서 사 그래가지고 아 요즘 맨날 지각하는데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오늘 그 네, 1분 듣고 노래가 끊기신 분들 계시죠? 네, 그 분들은 파티룸 이용권이 없으신 분들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목소리를 이렇게 무리 없이 들으셔도 되고 그렇답니다. 당신의 선택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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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달콤한 이게 가사를 보고 우리가 멜로디를 한번 맞춰봐야겠구나. 어디쯤인지 가사가 그 밤까지 그 밤까지 넣었으면 될 것 같은데 Say you will let go 지금 이대로 Say you will let go 사랑한다고 주워 거의 간직해줘 My everything girl 많은 시간들이 날 시련 예민하세요 가사에. 네네. 저 때문에 제가 여기 가사를 많이 틀려요. 네. 자 이거 노래 끝나기 전에 네. 첫 벌스 시작이 재한이 형이잖아요. 네. 지금 한번 가사를 보지 않고 네. 바로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가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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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널 만나기 전 느낀 적 없어. 널 만나느라 느낀 적 없고. 만나기 전 느낄 수 없고. 아, 만나기 전 느낄 수 없고. 어디 가? 가지 마. 가지 마. 문 닫고 가버렸어. 끝났나요 노래?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아 진짜 갔는데? 와, 이걸 틀릴 줄이야. 근데 상현명이 가사를 좀 어렵게 쓰긴 해요. 맞아요. 좀 다 이게 가사가 보면은 조금씩 다른데 비슷해요. 다른,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 대체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은 그런 가사들을 네.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가사가 굉장히 스컬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네. 남 탓이라고요? 남 탓이란요. 송함겸 탓이에요. 아니 안 와. 한겸이가 없어졌어요. 이것도 2주년 때 제가 쓰려다가 만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근데 그래도 무대 위에서는 안 틀려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다 그래도 장난이죠. 갑자기 뭘 트는 거야? 제 형이 좋다고 했던 거. 멜로디가 있어요? 멜로디 없죠. 제가 즉흥해서 하나 불러볼게요. 좋죠. 코러스인 줄 알았겠지만 아니었어. 아 이거 후렴 맞아요. 근데 제 터질 줄 알았었어. 아. 모르겠어요. 자 이제 가볼게요. 후렴이에요 또? 아니요 이거 했어요. Everything you're gonna find is in your front of you. If I were, if I were, if I were. 내 마음대로 후. Everything you're gonna find, sending it for you, layer. 한 번 더. Everything. 예,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이런 게 제 특기고요. 이렇게 제가 몇 개를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제 보낸 것 중에 이제 형들의 선택을 받은 게 아일랜드였습니다. 네, 이렇게 좋았었어요.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쵸. 아, 좋습니다. 뭐 또 네. 공개했던 인스트 있어요? 예찬이. 아! 예찬이와 다른 느낌으로 한번. 저가 뭐 공개를 할 만한 인스트요? 네, 했던 거나. 할 인스트는 있어요. 제가 아일랜드 가사로 색다른 걸 한번. 오케이. 재밌잖아요, 이런 게. 그쵸? 살짝 이건 진짜 짧은데.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뭐지 이거? Everything. Hey go. 갈게요. 쏟아지는 별빛 사이로 내 맘에 꽃이 피었나. 우린 끝나지 않을 영혼 끊고. 그죠?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뒤에 또 이제 만들 것, 네. 만들어야 할 것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있어요? 또 들려드릴까요? 재미있는데요? 재밌어요? 네, 이번에는 코러스 가사로 가볼게요. 아, 이거 제가 정말 아끼는 비트인데요? 들려드린 거예요? 안 들려드린 거예요. 아끼는 비트라면서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아직 보컬은 없으니까. 맞아요. 예찬이 비긴 어게인 느낌으로 만든 거. 저 그거 좋아요. 자, 어떻게 가요? 왜냐면요. 바로 가볼게요. 네. 자, 한 편의 영화로 갑니다. 예. 네. 네, 막 했죠. 지금 금방 망한 거예요.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세요.
네? 조금 감성이 안 붙는데 나한테? 가볼게요. 네, 저는 싸비부터 갈게요. 편의 영화 같았던 그날 비달의 춤을 추던 Running out forever 약속한 섬에 Just only you know 어렵네요 이거는. 예, 한 번에 안 꽂혔어요. 금방 성스컬 씨 등장했습니다. 아아로 등장한 성스컬 씨 뒤에서 닭이 어디서 닭. 갑자기 어디서 닭이 사실 저는 가사 먼저 쓰는 편이 아니어서 그쵸 가사에 멜로디 붙이는 거 좀 어려워요. 안경이 개인기니? 예전에 개인기였어요. 그 닭 소리요? 닭 소리도 개인기였고, 네. 네. 김장훈 선배님. 아, 그 모창. 모창으로 제가 김장훈 선배를 또 뵀어요. 아 진짜요? 직접. 저희 그때 다 같이 한번 뵀잖아요. 활동할 때. 아 그때 오, 맞다. 그때도 인사드리고 그때도 맞네, 뵙고 맞네. 열심히 그, 하라고 네, 몇 년 전에도 한번 뵀었어요. 이제 김장훈 선배님 네. 해가지고 네. 보여드렸어요? 아니요 그 김장훈 선배님 미니 콘서트를 갔었는데 아~ 거기에서 이제 김장훈 선배님이 오늘 그 자기 모창 하시는 관객분들 중에서 자기 모창하는 분이 오셨다 해가지고 오셔서 똑같이 따라 하시는데 진짜 똑같아가지고 아 제가 김정은 선배님 만난 거 얘기하니까 가사만 기억 못하네라고 하시네 죄송합니다 좀 풀리셨네? 네? 익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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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니까 네 네 비짐 여러분, 네, 진지 드셨나요? 아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밥 드셨냐고 물어봤죠. 네. 저는 진지 잡서 주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반전대로 해주세요. 진지 잡섰어. 진지 먹었어? 진지 먹었어. 여러분, 진지 먹었어? 여러분, 진지 먹었어? 밥 드셨어? 거꾸로 진지는 잡섰어? 잘못 배운 반전대. 좀 더 반전대로 가면 진지 먹음? 진지 먹음? 요즘 느낌이네요. 아, 요즘 느낌. 아, 진지기? 아, 진지기? 진지기. 와, 배고프네 진지기. 야 배고프다. 갑자기 배고프네요. 진지기? 어느 나라 말이야 이게? MZ 표현법임. 또 웃긴 반전대 뭐 있죠? 아 왜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 이거 또 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 뭐 재한이 형. 진매추. 진매추. 진매추 추천. 진매추 추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삼겹살이 먹고 싶네요. 진치추. 삼겹살? 네. 저도 아까 삼겹살 추천했는데. 아 그래요? 네. 삼겹살 먹고 오늘 싶네요. 우리 삼겹살이나 먹으러 갈까요? 삼겹살이나 먹으러 갈까요? 우리 포이기도 삼겹살 드실래? 삼겹살 잡수실래? 사랑해요. 니네끼리 먹어라. 어, 저 하나 생각났어요. 어, 네. 뭐 생각났어? 재한이 형 이제 만날 때마다 재한이 형! 잘 받아! 아 왜 조리해요 근데 아 맨날 근데 절 받으세요 이러고 맨날 넙죽하잖아 절 받아 아 절 받아라니 제가 지금 기강 잡으래요 우리 포이기 네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사실 머릿속엔 드립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서 어떤 드립을 쳐볼까 이런. 포이기들은 저희가 이런 장난치면 어떠냐?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재밌다. 어떠냐? 저항 없이 웃어. 자존심 상. 성공했다. 아, 이렇게 너무 뿌듯해. 기분 좋아. 킹 받는다. 그냥 반말 아니야. 재현이 요즘 개그 욕심 많네. 저 사실 원래 많았고요. 기분 좋냐? 회장님이 자는데요? 뭐야? 너무 고파가지고. 아 배고파요? 어지러워. 어디 계속 깨보세요 하면 식사를 하러 가야죠. 무서워서 못해요. 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뭐 다른 게 뭐 없을까? 하고 싶어요. 계속 생각하게 되네 이거. 원래 그 보통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화 보러 갈래요? 팝콘은 내가 살게. 뭐 이런 거. 그치. 그게 잘못 표준. 잘못된 반전대고. 아 이게 잘못 제대로 된 반전대가 진지 먹음? 아 그렇네. 네. 제가 한 게 좀 잘못된 반전대. 반응이 궁금한데 이제. 예? 예. 나 반말 좋아하네. 그건 제주도 사투리 아니야? 밥 먹어? 제주도 사투리 웃긴 거 말하는데. 빨리와가 제주도 사투리로 뭐였죠? 그 어서 없어해. 아 그거는 아, 네. 아니고 빨리와는 VCR에서 나오는 거. 그거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VCR 찍을 때 그 버전도 한번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 맞아. 이제 제 그 누구냐? 태둥이 혁이랑 케빈이한테 네. 저희가 플레이덤 하기 직전에 네, 빨리와 빨리 하는 게 있는데 제니가 뭐 하노 빨리 안 오고 하면은 이제 태동이가 제주도 사투리로 한 게 있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뭐였지? 아 무사! 무사! 아 맞아. 무사! 무사온? 무사몬! 뭐 이런 거였는데? 무사불런. 무사불런? 아닌데? 무사마시. 무서워. 무서워. 무담이 담이. 무사마시네. 사투리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부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도 지역마다 또 다르다면서요. 맞아요. 알려주세요. 부산은 이제 뭐하노 빨리 안 오고 이렇게 좀 세게 말할 때나 화가 났을 때 뭐 빨리 안 오고 뭐하노 이거는 진짜 어떻게 가냐면 뭐하노 빨리 안 오고 이렇게 뒤에가 아, 싹 죽어요. 페이드아웃 되네. 그 하나 더 갈 수 있어요. 한마디 더 갈 수 있는데 뭐하노 빨리 안 오고 아 기다리게 안 오 이렇게 끝까지 계속 가요. 약간 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뒤에서 긴장감을 주는 네. 뭐하노 빨리 안 오고 기다리게 안 해. 저게 뭐야. 이상해. 놀랐겠다. 누구야 한겸이. 한겸이 저 아니에요. 아니, 댓글이 너무 빠른데요 지금. 무서워해. 제기 돌려줘요. 그 좀 충청도 쪽은 잘 모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셔서 아, 빨리 와요. 뭐예요? 뭘 굴러가요? 왜 갑자기 혼내세요? 전라도는 어떻게 하죠? 전라도는 뭐 왔다 그랬는가 뭐 이런 거 하죠. 뭐 하는가? 아따 빨리 안 하고 뭐 하는가? 뭐 한단가? 왜 그랬단가? 서울은 뭐? 뭐 하냐? 그, 빨리 안 오고. 아니지, 서울은 뭐함? 뭐함? 왜 안 오? 왜 안 오? 지침? 지침. 지침 빨리 오셈. 빨리 오셈.
휘찬이 형 사투리 하는 걸 많이 못 들어봤어. 휘찬이 사투리 난 통화할 때만. 휘찬이는 이제 형이랑 통화할 때. 에이 뭐 사 사. 이런 거. 사투리라기보다 그냥 주임 인사. 휘찬이. 휘찬 빨리 가자. 자자. 그렇습니까? 이제 그 나한테. 형님 밥 안 드십니까? 한 번씩 먹지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아 군대냐고. 그, 밥 먹었지 말입니다. 한 번씩 나한테 그래. 이게 또 경기도 사투리가 또 있대요. 오 맞아 맞아 맞아. 아 그 저 그거 있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뭐 밥 먹을 거? 아, 뭐 할 거? 어, 재현 빨리 밥 먹어. 아, 재현 밥 안 먹어. 뭐해? 밥 안 먹을 거? 이렇게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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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맞아. 재현이가 맞아. 그거 많이 쓰잖아. 아, 맞아, 맞아. 그런데 뭐 하는 거?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잖아, 막 이러고. 수원 사투리래요. 재현이는 그쪽이 아닌데. 비슷한가 봐요. 하지만 전 수원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치 수연이 아니죠. 그쵸. 경기도 쪽도 비슷하대요. 재현이는 경상도 사투리도 써요. 어 맞아. 제니 형이랑 오래 봐서 그런가. 그럴 수도. 아, 근데 제니가 사투리가 진짜 우리 멤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 사투리. 제니는 이제 경북 쪽. 경상 저는 경상남도, 제니는 경상북도인데. 아 뭐 그래 했다 하니까. 아 맞아. 좀 맞아. 이러고 부산은. 아, 했다 할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니는 뭔가 아 진짜 왜 그러는데 뭔가 저 맨날 그 둘이 그 뭐지 기준을 가지고 맨날 둘이서 싸우잖아요. 어떤 거 있었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구는 대학교 이건데 부산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거든요. 우와, 신기하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근데 이거 가지고 한동안 둘이서 대학교, 대학교. 야, 생각보다 좀 많이 달라. 경북이랑 경남이랑 억양이. 신경 안 쓰면 진짜 모를 텐데. 근데 댓글에 케빈이는 말은 하긴 하냐고. 아니, 케빈이 케빈이는 말 어떤 돼요? 케빈이만의 사투리가 있지. 삐리삐리. 아니 밥 먹을래요? 형 밥 먹었어요? 케빈이 이거지. 형 뭐요? 형 뭐요? 오늘 그 영화 재밌는 거 나왔는데 저랑 같이 볼래요? 마지막이 갑자기 끊겨져. 맞아. 형 뭐요? 그리고 살짝 어정쩡한 반응이면 안 볼 거면 말고. 응 맞아. 하고 그냥 쓱 가버려.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안 볼 거면 말고. 안 볼 거면 뭐고? 안 볼 거면 말고. 케빈이는 딱 형 뭐예요? 하고 다리를 한 번 두 번 앞뒤로 한 다음에 올라바우치 스텝 한 번 한 다음에 시선을 한 1초에 다섯 번 움직여. 아 케빈이 귀엽네. 형 뭐요? 그래도 한겸이 형이 같이 많이 놀잖아요. 케빈이. 한겸이가 아니, 놀이라고 해야 되나? 놀이 메이트야. 네, 그렇죠. 취미. 어 취미 생활 메이트. 여가 생활 메이트. 아 케빈이 형 저번에 영화를 이제 제가 영화 케빈이랑 자주 보잖아요. 네. 잠깐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멤버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본 게 케빈인데 네. 케빈이가 좀 나한테 같이 이제 영화 보고 삼겹살 먹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루틴이 됐어. 네. 이제 영화 보고 이제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케빈이가 멤버들은 문화생활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 각자만의 문화생활이 있는 거지. 그런가? 아니 케빈이가 형 오늘 뭐 이거 나는 뭐 짱구 극장판 나왔는데 보러 갈래요? 네. 아니? 네. 아, 재밌대. 아, 맞아. 하고 그러고 가. 아, 케빈이가 엘리멘탈 그거를 보러 아, 가서 요즘 인기 많잖아요. 진짜 재밌대요. 이거 막 엄청 유명한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픽사인가? 네. 픽사? 픽사인가 디즈니인가? 네. 그래서 이제 딱 보러 갔죠. 잤어요. 저.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케빈이랑? 응. 네. 케빈이는 한겸이 없으면 안 돼.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 내가 휘찬이 키우는 느낌이랄까? 아... 너가 케빈이 키우는 느낌이야. 아 그래요? 나
나는 누가 키워? 세빈 형이 나 키워나. 그치 그치. 근데 한 번씩 그 거리 둘 때가 있어. 환경이가 케빈이. 어떻게? 피할 때 엄청 키. 자기가 이제 기간이 있는 것 같아. 그 기간. 영화 보는 기간. 잘 안 노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때는 철저하게 피해. 아 철저. 나만의 시간이 있는데 자꾸 뭐 보자고 하잖아. 그러면 나한테 와서 요즘은 한겸이 형이 잘 안 놀아줘요. 아 진짜? 귀엽네. 바쁜가 봐요. 권태기인가? 태동이는 누가 키울래? 근데 태동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요. 혼자서. 혼자서 잘 자라요. 네. 태동이 형 하면은 딱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는 두 손으로 핸드폰 잡고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게 생각이 나. 태동이가 진짜 귀가 막혀 있어. 맞아 불러도 몰라. 아 진짜 나 아니 너무 웃겼던 웃기고 답답했던 게 이게 매번 반복이거든 우리 연습할 때. 네. 연습할 때 만약에 태동이가 재한 형이나 뭐 예찬이를 뭐 형 여기 대형 이렇게 뭐 대형 얘기를 막 혼자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맞춰도 되고 나중에 말을 해도 돼. 그래서 정훈이가 자 이제 여기 모여서 연습합시다 그러면 태동이는 이걸 못 듣고 계속 얘기해. 그러고 어떤 이제 느낌인지 알지? 어떤 그렇게 하다가 태동아 실눈 뜬 채로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어 할까요? 너무 웃겨. 맞아. 그 아까 댓글에 태동이는 선임장이지라. 혼자서 잘 자라가지고. 아 진짜 혼자서 잘 자라요. 그렇죠. 인간 선임장. 육아 난이도 극상인 멤버 있나요? 아무래도 뭐 아 세빈이도 좀 상이야. 어. 생각보다. 아 맞아 세빈이 세빈이 그 보컬 레슨 얘기 들었어요? 그거 그 말한 적이 있나 우리가? 아 없는 거 같아. 없는 거 같은데. 아 웃겨. 아니 세빈이가 이제 보컬 레슨을 받으러 갔대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에 이제 받아야 되는데 세빈이가 그 전날에 간 거야. 전날에 가서 쌤한테 쌤 문이 잠겨 있는데 왼쪽은 열려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쌤이 뭔 소리야 오늘 수업 아니야. 근데 그 전에 그 전 수업에는 안 갔어요. 어. 아. 자기 수업 아닌 줄 알고 안 가고 이제 그 다음 수업에는 전날 가고. 맞아. 이상해. 오늘 또 저 만나가지고 또 갑자기 저보고 의자에 앉으라고 자기가 압축 프레스 해주겠다고. 그래서 허벅지 앉아가지고 의자 그 여기 아래쪽을 자꾸 이렇게 당기는데 맞죠? 으스러질 뻔했잖아요. 그런 머리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 되게 창의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을 매일매일 연구하는 것 같아. 잘 때마다. N이니까 그런가? ENFP?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네. 아 그냥 이것도 세빈이 웃긴 건데 세빈이가 말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전에 한번 버스를 탔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1번을 타야 된다. 101번을 타야 되는데 1011번을 탄 거야. 너무 웃겨. 그리고 카톡에다가 아 나 버스 잘못 타서 어디까지 와버리 뒤에 1이 왜 하나 더 붙은 거야?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버스 색깔부터 다르잖아. 그러니까 근데 101번을 타야 되는데 1011번을 타고 저 뒤에 이게 뭐야? 그 말이 너무 웃겼어. 네 다음. 네. 웃긴 썰 보따리네요. 아. 네. 아 오메가 X와 함께 있으면 진짜 안 웃을 날이 하나 하나도 없어. 진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 아 진짜 많이 보고 싶네요, 여러분. 제 저번 주가 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 웃겨. 서로 잘생겨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서로 웃겨서 좋아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진짜 큰 거 같아. 맞아. 같이 서로 있으면은 웃겨서. 맞아 맞아. 너무. 네. 정훈이 맨날 웃기지. 혁이 혁이도 맨날 웃기지. 케빈이 태동이는 지나고 나서 얘기할 때 웃기지. 뭐가 다 달라. 태빈이랑 태동이는 관찰한 사람이 말을 해줘야. 그랬구나. 아 그리고 혁이랑 정훈이가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어느 순간 안 보면 둘이 떠들고 있어. 맞아. 그리고 한 번씩 대답 안 혁이 혼자 막 말하고 있는데 대답 안 하면 서운해. 엄청. 그냥 갈게요. 그럼 단톡방 나가고. 세빈이 꼭 야 쳐다지 마 쳐다지 마 이러고. 아 그 뭐야 핵화도 보고. 그리고 혁이 한 번 일주일 정도 초대 안 됐던 적 있어. 근데 단톡방이 활성화가 안 됐어 그때. 아, 맞아 맞아 맞아. 핵이 없으니까. 우리 다들 모르고 있었잖아. 초대 안 된지. 제니는 아마 좋아했을 거야. 조용해서. 근데 제니는 단톡방이 시끄러우니까 알림을 꺼놓는데 안 봐요. 중요한 얘기할 때는 또 안 봐. 이게 약간 좀 그런 거죠. 양치기 소년 느낌. 어? 비유가 비유가 좀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화나게 하지 말고 알아서 들으세요. 근데 알림을 꺼놓으면 태그하면 알림이 가요? 네. 아 그래? 아 그래. 나는 태그하면은 똑같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와 그걸 몰랐네. 좋은 기능이야. 그럼 제니 형 맨날 태그해놔야겠다. 그냥 우리 말할 때 우리 말할 때 그 태그해서 말을 하자. 그 뭐라 하지? 텍스트 대치라고 하나? 뭐야? 골뱅이 아, 뭐 딱 아. 골뱅이 치면 제니 그거 딱. 어, 좋다. 이제 골뱅이 치고 말하는 거야. MG는 다 알아 제안아. 저 몰랐어요. 닉네임 기억했어요. 방금 진짜 뜨끔하셨겠다. 방금 그 말 하신 분 진지버금? 앞으로 새로운 기능 나오면 제안이 알려져. 저보다는 한겸이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잘 모르잖아요 항상. 그쵸? 제가요? 너는 왜 인정하냐? 제가 제안 형한테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근데 한겸이 형도 그러니까 진짜 기계치 그런 느낌이 있어. 기계치, 길치, 김치. 맨날 지하철 연착 돼가지고 맨날 늦고. 근데 안 늦어. 아 늦는다 진짜. 하는데 안 늦어. 어, 항상 안 늦어. 마을 버스가 안 와. 한겸이는 길치는 확실해. 근데 그 순간은 인정 안 한다 잘. 아 왜냐면 그때 지도를 보고 있는데 무조건 이게 맞거든. 근데 자꾸 아니래. 그때 길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때 코러스 작업 하러 갈 때인가? 걸어서 예찬이 작업실 갔는데 한참에 비 오는데. 저만 믿어요 여러분. 완전 이상한 어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정훈이는 킹 MG 인정. 저는 길치가 아니고요. 갈치. 어이없어. 뿌듯하다. 자갈치. 넘어갔어. 한겸이었어요 금방 자갈치는. 기억해주세요. 네. 기억해줘 말. 저번에 은갈치더라. 그쵸 7월 2일이었나요? 아 맞아요. 근데 멀리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은갈치가 튀어나와. 아, 뭐 있었어요? 성인이 된 다이어리. 태연이 눈에는 다 예뻐 보였겠죠? 뭐야? 네. 또 뭐야? 정체가 네. 뭐야? 네. 찬이요. 아,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 시간 1시간 원래 3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네, 1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을 했네. 사실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네. 갈각 잡는다. 갈각 금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안 예찬 한겸이 이렇게 네. 파티룸을 해봤는데요. 네. 간직해줘 가사를 언제 외우실런지 모르겠는 제안이 없고 사랑이란 건 내게 너무 먼 이야기였어. 널 만나기 전 느낄 수 없고 왠지 몰랐어 조금 바보 같지만 우야 오케이 이러고 나중에 까먹겠지. 아니거든 곡 추천 이제 간직해주는 한겸이 형 했고 전세계는 제가 했으니까 재한이 형이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저는요 컴투게더 하겠습니다. 가득히 저는요. 네. 컴투게더. 컴투게더. 네. 좋네요. 컴투게더로 갈까요? 네. 아니 이거 컴투게더. 네. 썰이 있어요.
뭔데요? 저희가 같이 무대를 샀지 무대를 멤버 무대를 본 적은 아 없지. 맞아. 근데 보는데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형 있을 때 좀 많이 떨긴 했어요. 맞아요. 많이 떨더라고요. 1부였어가지고 1부에다가 항상 11명에서 하다가 이제 둘이서 하니까 막 처음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 얘기도 막 저희한테 막 하고 그랬어요. 검특에도 뭐 이제 듣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제가 이때까지 불렀던 라이브 중에 제일 어려워요. 맞아, 진짜 나 죽을 뻔했어. 연습할 때도 중간에 갑자기 바람 빠진 풍선 마냥 갑자기 피웅 하고 방전되고 이게 산소가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영혼을 태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투게더 우리 들으면서 저희는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이제 파티룸 아름다운 우리에게는 끝났지만 간만에 돌아온 우리에게가 간만에 오늘 게릴라로 잠깐 열렸고요. 다음에 또 어떤 우리로 돌아올지 모르니까 기다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스컬. Happy 펼쳐진 낯선 길 앞에 조금은 두려워 주저 앉아 울고 싶지만 눈물이 흐르지 않게 두 손을 꼭 쥐고서 나 너에게 가는 길을 찾고서 어둠이라 속을 헤매다 또다시 넘어진대도 언제나 찾아가는 가는 떠나줘 기다려줘 하루하루 커져가는 맘